저는 인천 경기 볼 때마다 이 문지한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좋아요. 네. 자, 들어가고 있는 울산이었는데요. 아까 전에 중에서 살짝 걸리면서 너무 발달의 반칙이 아니었고요. 이동진의 돌파. 타임을 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자, 올 시즌 첫 경기 때문에 좀 더 빨라요. 빨라요. 다시 한번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울산이었습니다. 크로스 빨려요. 해도 골대 위에 살짝 지나치고 갑니다. 지금 유동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 기회를 계속 얻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유민가라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이동진이에요. 이동진 오른발 슛! 제거드립니다! 이동진의 선제골에 맞춰 터집니다. 스웨이트의 울타 견뎁니다. 대단한 강화창입니다. 네. 이 오른발로 제대로 감겼어요. 네. 지금 잠깐 골을 판독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VAR 판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정동식 주심의 판단은? 반칙이라고 합니다. 네. 아하. 센터백을 내려서 쓸 수도 있고 수명률 대표자로 쓸 수도 있는데 네. 오, 골키퍼 이태희의 경기 초반 1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달아 지금 구회에 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게 영상 관건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처럼. 자, 유미크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선제골 울산 현대입니다. 아쉬워요. 네. 자, 왼쪽에서 김인성 다시 한번 볼을 잡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김인성 한번 치면서 볼펜 키지 않았습니다. 자, 박상 좀 진입을 했습니다. 패스. 여기서 밟아서 뒤로 주죠. 백힐로. 네. 조금 좁혔어요. 자, 길게 전방 속으로 이동준 중이었는데요. 자, 떨어지는 볼.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중앙에서 볼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동준. 좋은 동작 보죠.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해서 어깨를 문지한 선수 앞에 집어넣어서 조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측면. 자, 다가가다. 이동용 선수에게 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이런 거였는데. 네. 자, 김민성. 자, 뚫어내나요? 이게 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이런 거였는데. 네. 자, 좋아요. 자, 홍철. 예전 잘 열었습니다. 자, 울산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예요. 진입했고요. 자, 슈팅 타이밍. 아, 마무리. 액션 위쪽. 때려요. 오른발 살짝 내주면서. 자, 여기서 찍었습니다. 펠트킥. 자, 펠트킥. 이동준 오른쪽 골대 들어갑니다. 최벽에 맞췄습니다. 아우, 좋네요. 네, 돌아간 볼. 아길라르. 나이스 골입니다. 기회요. 자, 이러면 기회죠. 자, 이동준. 자, 중앙에서 이동준 발이 빠른데요. 여기 거기다가 킥까지 굉장히 정확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뚫어내는군요. 대단한 드리블입니다. 전대 들어갑니다. 진입을 하면서 오른발 슛. 오른쪽 골대. 야, 김인성 선수의 돌파 능력. 야, 시간 치러서 패스입니다. 자, 이동준. 자, 이동준. 이동준 슛. 이동준 막혔습니다. 오른발 셔틀. 네. 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야, 지금의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속도 어떡하니. 저 후반전 70분이 정확히 지나면서 여전히 한 골을 앞세우는 울산 한 골을 두자 있는 이천입니다. 측면에서 김인성. 아, 빠졌어요. 유빈가라입니다.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살짝 내주면서 플레이 그렇죠. 컵백. 야구지원. 선수들이 다시 한번 최전방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선배의 선수 앞에 두면서 한번 밀면서 낮은 크로스. 선수 발을 갖다 대봤습니다. 인천 팬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어떨지 모릅니다. 지금 울산 네. 와, 빠릅니다. 이동준이 다시 한번 볼을 잡을 때 공격권 넘어갑니다. 네.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를 자 지금 이 대중 공간 연결됐고요. 돌면서 골 차였습니다. 골입니다. 밀어내면서 득점 골이 나옵니다. 골 이번엔 만들어줍니다. 야, 스코어 3대를 만드는 울산 현대입니다. 이동준과 김인성이 이번에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네. 정말 오늘 MVP입니다. 온사이드로 빠졌고요. 네. 이거를 보고 아, 이거 돌렸어요. 돌렸어요. 자, 완벽히 만들어줬던 이거 미세요. 자, 이분들아. 김인성 또 달립니다. 자, 틀어주는 패스고요. 김인성 또 달려요. 자, 김인성 지치지 않습니다. 김인성 이렇게 1박 2로 오면서 크로스. 그러나 스위스 잡고요. 라인이 서서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호. 아, 이동주 네. 원거리에서 측면 이천규 연결됐습니다. 자, 뛰어오고요. 걸려요! 헤더!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지심의 휘슬. 결국 울산 현대 최종 스코어 3대1로 오늘 경기 승리함으로써 지난 2014년 이후 7년